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손가락 모양의 흰 떡을 고추장으로 양념해 볶은 음식으로 맵지만 맛있습니다. 값도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즐겨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손가락 모양의 흰 떡을 고추장으로 양념해 볶은 음식으로 맵지만 맛있습니다. 값도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즐겨 먹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여름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닭을 깨끗하게 씻어 쌀, 대추, 밤, 인삼을 넣은 후 물에 끓여 먹습니다. 맵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닭을 깨끗하게 씻어
쌀, 대추, 밤, 인삼을 넣은 후 물에 끓여 먹습니다. 맵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번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 가요? 7번 문제입니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요? 8번 문제입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9번 문제입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또 짜요. 맵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설렁탕하고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또 짜요. 맵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설렁탕하고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여름 음식이 많아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도 먹고 삼계탕도 먹어요. 아, 그렇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여름 음식이 많아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도 먹고 삼계탕도 먹어요. 아, 그렇군요.